봄을 맞아 묘목 판매장이 나무를 구경하러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포도와 블루베리 같은 유실수부터 피톤치드를 내뿜는 편백나무까지. 손님들은 직접 나무를 눈으로 보고 고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. 네, 인터넷 지뢰해가지고 묘목을 구입했어요. 근데 실제 와서 이거 전에 묘목 직접 한번 와서 보니까 저렴하고 또 품종도 많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사니까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. 자주색 옷을 입은 산당화에서 봄 향기가 물씬 풍겨나옵니다. 하얗고 분홍색 꽃잎이 흐드러지게 핀 분재 앞에 선 시민들은 연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. 봄에 정취가 활짝 이렇게 핑크빛 마냥 진짜 꽃잎에 핑크 있잖아요.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. 제14회 세종 전이 묘목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150여 종에 달하는 묘목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산당화와 소나무 분재 전시는 물론 묘목 정원도 만들어졌습니다. 화분 만들기와 묘목 심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특히 묘목 축제에서는 평소 판매 가격보다 20% 가까이 저렴하게 묘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작은 들꽃의 야생화부터 우리들이 중요시 여기는 약용수까지 뭐 그다음에 특용수, 산림수, 조경수 여러 가지 묘목이 약 한 150여 가지 준비하고 다양하게 준비해놨습니다. 봄 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전이 묘목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전이면 일원에서 열립니다. TV 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.